출렁다리가 들어선 뒤 관광객이 몰리는 예당호에 충남에서 최초로 모노레일이 등장했습니다. 야간에도 상시 운영에 또 다른 명물이 될 전망인데 숲 경사면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와 홀로그램 등 볼거리도 풍성해졌습니다. 김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. 지난 2019년 4월 개통된 예당호 출렁다리.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명이 찾고 한국 관광 백선에 선정되는 등 예산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.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모노레일이 설치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. 출렁다리와 호수, 소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여유를 느끼고 숲 경사면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와 홀로그램, 보름달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. 예, 가끔 왔었는데 앞으로 이 모노레일 개통되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게 또 놀라도 자주 올 것 같아요. 충남에 처음 설치되는 모노레일인데 야간에도 상시 운영되면서 새로운 명물이 될 전망입니다. 특히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모노레일이 탈선해 8명이 다치는 등 사고 우려도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. 전체 12개의 제동장치가 경사면이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며 기관사가 탑승하여 직접 운행함으로 만일의 사태 시 기관사가 응급 조치를 할 수 예당호 인근에는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수변 무대와 70m 높이의 전망대, 각종 체험, 숙박 시설 등이 잇따라 조성될 예정입니다. 출렁다리 조성 이후에 이번 모노레일 개통으로 예당호가 볼거리, 즐길거리, 먹거리가 풍부한 명실상부한 체리현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20여 분 동안 1320m 길이의 노선을 돌며 숲과 호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모노레일이 자리를 잡으면 예당호는 출렁다리와 함께 예산 관광 1번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.